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삶의 지혜는 우리의 지능도 능력도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말로를 반복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기적 이야기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상건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롱 들던 그의 손도 풀리었도다. 혼경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너를 구하여 주었노라. 나는 주 너희 받은 임이로다. 내 말을 들으려 무다. 벼락치는 구름 속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무리바의 물터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듣거라 내 백성아, 다 이르려 하노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려 무나.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로다. 내 말을 들으려 무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레아 호숫가로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은 한 밤벙어리를 데려와서 손을 얹어 주십사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를 군중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오시어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었다가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숨을 쉬시며 에파타 곧 열려라 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굳은 혀도 풀려 말을 제대로 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셨다. 그러나 엄히 명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모든 일을 좋게 하셨구나. 저 귀머거리들은 듣게 하시고 저 벙어리들은 말을 하게 하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아뢰도록 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주보성인 추기를 맞이한 대구 교구를 축복하시고 일선 사목자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세력들의 힘의 논리에 불안해하는 약소국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굽어보시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쟁의 공포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주길에 구원의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동정 마리아를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게 하셨듯이 저희도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이 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훈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제자들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변 사제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시상 속에 고의 잡는 부부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너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영혼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령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과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선상 성사를 받고 간절히 비오니 공정 마리아를 기리는 저희가 그분을 본받아 주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